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 스캔들 잘근 4인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선 스테판 꽃미남 4인방이 모였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나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주인공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어요. 새로운 오라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복 패션쇼를 방불케한 배우들의 우아한 등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남장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 여인과 조선시대 꽃미남 선비 3인방이 그리는 사랑과 우정, 꿈과 열정을 다룬 청춘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지만 나중에 정말 우정과 사랑으로 한마음이 돼서 젊은 패기로 세상과 맞서 나가는 이 네 남녀의 이야기고요. 허나 날 틀렸다는 것. 반듯한 원칙주의자 이선준 역의 동방신기 멤버 미키 유천씨입니다. 뭐야? 그렇군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성균관에 입성한 남장 여자 박민영씨. 확실하게 먹혀. 조선시대 최고의 바람둥이 구용아 역의 송중기씨입니다. 짐승남의 전격 변신한 문재신 역의 유아인씨까지. 분열하는 공간이어서 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정행각이나 우정이나 그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짜릿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매력적인 새 주인공들은. 대한민국 대표 꽃미남 배우들 총 출동. 혹시 서로 은근히 의식이 생기진 않았을까요? 야! 라이브로 의식은 솔직히 없고요. 또 배우자라는 느낌이 강해서 어떤 말씀을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셔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위주라 그런 라이브로 의식은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없습니다. 서로 경계하지 않는군요. 다들 없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가운데서 여자로서 보기에는 화면 보면 그래 깔창 깔았다 그래. 쿨하시네요. 솔직하네. 이 쿵키의 비결, 네. 거기에 있었군요. 자, 대한민국 최고 기대주들이 만들어가는 좌충우돌 성장기, 이 세련미와 화려함으로 무장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이달 말 안방극장으로 찾아갑니다. 시대 시청자 여러분, 촬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성균관 스캔들 화이팅!